안녕하세요. 그림이네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잎사귀를 그려볼 건데요. 얘는 꽤 반들반들하다기보다는 표면이 꽤 폭실폭실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게 자잘자잘한 묘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에 주의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165번으로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볼륨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165번으로 올려주었어요. 사실 처음에 165번으로 할까, 167번으로 할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65번으로 잡는데, 그 뜻은 뭐 그렇게까지 막 세게 막 민감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색이 된다면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어두운 부분은요,
인디고로 처음부터 올려줄까 하다가 267번 파인 그린으로 올려주었어요. 특히나 이렇게 크게 굴곡지는, 치마 펼쳐놓은 것 같잖아요. 크게 굴곡지는 부분에 신경 써주면서. 아주 진한 부분은 인디고로 살짝 파실파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톤을 자잘자잘하게 많이 넣어주었어요. 자, 진한 부분 넣어주면서 정리.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